안녕하세요. 주식후견인 문견우입니다. 네, 오늘은 신성이인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 신성이인지 어떤 분인지 분석 의뢰를 해주셔서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신성이인지는 지금 주가 보시는 대로 뭐 2355원 이 가격대에 있고요. 시가총액이 주가에 비해서도 뭐 4745억까지 되어 있죠. 이런 걸 보면은 지금 보시는 대로 상장 주식수가 2천만 주가 아니라 2억 주예요. 2억 500만 8천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수의 상장 주식수가 있다는 걸알 수가 있죠. 그죠? 그러고 이제 매출액은 이제 시가총액과 비슷하게 나오는데 영업이익이 보시면은 상당히 많이 감소를 하죠. 그리고 적자의 폭도 상당히 깊어지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뭐 이렇게 해도 뭐 알짜적인 그런 게 없다는 얘기예요. 뭐 원재료나 뭐 이런저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부채 비율이 상당히 높았는데 여기서도 좀 낮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래도 100%가 넘어가고 있고 유보율은 점점 감소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BPS는 뭔가 자산이 늘어나긴 했나 봐요. 조금씩 올라가고 있고. 자, 일단 미국 태양광 패널 관세 면제에 신성ENG 그다음에 S에너지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뭐 바이든 정부가 어쨌든 간에 태양광에 대해서 이제 친환경 에너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지금의 이제 가격도 많이 오는 거죠. 그 석유를 갖다가 셰일 에너지를 갖다가 쓰면 되는데 이 석유가 화학이다 보니까 셰일을 갖다가 이제 좀 밀지 않고 친환경으로 미는 거죠. 친환경. 제가 이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도 친환경으로 가는 게 맞긴 하지만 문제가 뭐냐면 너무 일찍 시작했죠. 너무 일찍. 그리고 이제 국가에 맞지 않게 국가 자체가 태양광이 맞지 않는 나라인데 시작을 하니까 지금 이제 그 탈원전으로 인해서 이제 원가 부담이 상당히 많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전기료도 엄청나게 오르겠죠? 이제 각 국가마다 이런 걸 갖다가 이제 전환을 해야 되는 시기적인 부분과 그 다음에 이제 그 지형에 알맞은 거를 갖다가 해야 되는 건데 일단은 우리나라는 망했고 이제 바이든도 지금 전쟁으로 인해서 약간 이제 변수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렇지만 친환경을 갖다 어쨌든 간에 밀어붙이는 게이 사람의 공약이기 때문에 이 태양광에 대해서는 이어가고 있고 그 셰일가스를 갖다 셰일이나 오일이나 어쨌든 가스 이 부분은 풀어주지 않고 있다 보니까 유가가 지금 120불 이상을 올라가는 기현상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거 똥꼬집이죠. 어떻게 보면. 자, 어쨌든 태양광이 이제 신성에너지에 얼마나 이제 영향을 줄지 한번 봐야겠어요. 그런데 신성ENG는 최근에 천정형 공기청정기 특허를 취득을 했어요. 그죠? 이거 뭐 태양광이랑 일단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클린에너지 스마트 공장 뭐 이렇게 되어 있고 태양광으로 전력 40% 충당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어쨌든 이거는 태양광이 있고 그 다음에 클린에너지 이것도 태양광이랑 향후에 연계를 한다면은 시너지가 나겠죠. 이런 식으로 IoT 쪽으로 간다고 하면은. 자, 신성에너지 퓨어게이트로 녹색 인증 취득했다. 뭐그 다음에 이제 클린에너지 스마트 공장, 그 다음에 클린룸 이렇게 되죠. 이 회사의 주 업무는 클린룸이에요. 주 클린룸. 거기다가 이제 부로 이런 식으로 이제 태양광을 갖다가 끌고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전혀 다른 사업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연관성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같은 테마에 엮여 있죠. 친환경이라는 거, 그죠? 자, 그러면은 이거를 갖다가 예전에 작년에 샀던 사람들은 전부 다 태양광 때문에 샀을 거예요. 클린룸보다는. 그럼 한번 매출 비중을 봐야 되겠죠. 80대 20%예요. 아직 태양광이 많이 부족하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산 자체도 뭐 이렇게 나와 있긴 하지만 아직은 재생에너지에는 약간 부족해요. 자, 당사가 할수 있는 거는 뭐 클린룸 사업이다. 이렇게 뭐 반도체나 여러 군데에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재생에너지 부분은 태양광 모듈을 사용할, 뭐 생산 판매하는 사업과 ESS를 설치 시공하는 사업을 같이 영위하고 있다. 그 다음에 연간 700MW 규모로 선제적인 투자를 진행하였다. 지금 여기 보시면 뭐 RE100 솔루션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리사이클 에너지 100%. 뭐 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2030년까지 미국에서 추구하고 있는 건데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불가능해요. 이게 왜냐면은 무슨 3단계 그게 있는데 이 3단계를 갖다 측정하는 척도가 있어요.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뭐 화학 에너지를 갖다가 써서 제품을 만드는 거, 그 다음에 화학 에너지로 회사를 뭐 경영을 돌리는 거, 뭐 화학 에너지로 어떤 걸 갖다 운송을 하는 거, 이런 거를 갖다가 1, 2, 3단계로 나눠서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에너지, 리사이클 에너지 100%가 되는 거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소가 나오기 전까지는.
근데 이 수소 에너지를 갖다가 친환경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태양광이 필수적이다. 그래서 태양광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에도 꼭 필요한 거지만 시기적으로 너무 일찍 시작을 했다. 전체적인 사이즈를 보지 않고 막 선제적으로 했죠. 그 이유가 뭘까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 중국산이 되게 많죠. 이게 뭐 정치적인 성향을 띠고 안 띠고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국산도 많은데 단가가 낮다고 중국산을 많이 썼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뭐 생산 실적은 보시면 알겠지만 가동률이 35%밖에 안 되는 거. 그래도 전년도보다는 좀 올라왔다는 것에 긍정적으로 얘기를 할수 있겠네요. 그죠? 문제는 뭐냐면 재생에너지 사업 중에 수출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바이든이 이제 하는 거에 대해서 신성에너지는 아무래도 불가능하겠죠, 이게. 그럼 테마 자체가 초점이 미국의 태양광으로 가서는 안 되는 거였죠. 그럴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으로 주가를 다 올려버린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연구개발 실적. 단기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뭐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죠? 프로그램명 뭐 나와 있는데 이게 보시면 태양광 관련해서는 합쳐봤자 6억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실제로는 얘들이 하고 있는 거는 본 사업은 다른 쪽에 있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경상 연구개발비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고요. 그 다음 뭐 적자는 당연히 날 수밖에 없는 구조겠죠. 여기서 판관비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자, 그런데 그나마 긍정적인 거는 임원 중에 최근에 그 사내 주식을 갖다 매수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아, 지금 가격대가 이때쯤의 가격대. 이때쯤의 가격대는 회사의 최저 부분이다. 혹은 이제 회사가 이제 상승할 수 있는 뭔가가 있다는 걸 갖다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왜냐면 임원진만큼 그 회사에 대해서 잘하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그죠? 자, 신성ENG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거 위에 보시면 이제 차트 줄 꺼져 있죠. 그죠? 이게 누가 저한테 물어봐서 그럴 거예요. 저는 대부분 사면은 아래쪽에 있는데 제가 산건 아닙니다. 저는 절대 이런 종목을 사지 않아요. 왜냐면 아시다시피 이게 박스권인데 이까지 오버슈팅이 나왔는데 밑에서 박스권에 있던 걸 갖다가 줄을 끊지 않았다는 거는 제가 관심 있게 봤던 게 아니란 거예요. 그리고 태양광에 대해서도 아까 제가 의견 말씀드렸죠. 지금은 우리나라가 태양광에 대해서 할 때가 아니다. 차라리 원전에 대해서 좀더 투자를 해서 그 기술을 팔고 나중에 이제 전체적인 글로벌 세계에서 수소에 대해서 이제 적용을 할때 그때 우리도 같이 넘어가는 게 정상적이었는데 태양광은 너무 일렀던 거죠. 어쨌든 그 차트를 다시 한번 본다면 이제 여기서 이제 물렸던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태양광 이슈 있으면서 바이든 뭐 정책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지금 최대 주주가 매수를 했던 부분이 이 부분이 단가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좀 반등이 나왔는데 위에 계신 분들은 여기서 이제 물타지 마시고 좀더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이 회사가 좋은 상황에 와서 최대 주주가 좀더 매입을 하고 뭔가 좋다고 하더라도 시장 전체가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이건 의미가 없어요. 물론 이런 종목들이 테마를 탈 수는 있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제가 판단을 했을 때는 여기서 물을 타는, 그러니까 오를 때마다 이제 물을 타는 것보다는 조금 조금씩 기다렸다가 반등 나올 때마다 비중을 그냥 축소하시는 게 좋습니다. 축소를 하고 현금 보유를 했다가 어쨌든 간에 전체적으로 무너지는 시장이 온다고 하면 우량주로 갈아타서 수익을 내서 손해를 많이 하시는 게 낫습니다. 아시겠죠? 이런 종목은 그렇게 대응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쨌든 간에 결국 지금 보면은 메타버스나 뭐든지 테마가 계속 돌고 있어요. 지금 바이오 다시 떴고, 그 다음에 메타버스 뜨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이제 태양광이나 이런 걸로 가겠죠. 왜냐면 선물이 무너지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순서에 대해서 따라가는 건 좋지만 우리는 불확실성에 기대면서 투자를 하면 제가 투기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은 멀리 하시고 최대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비중을 축소하신 다음에 현금 보유, 그 다음 우량주에 다시 한번 기회를 줄때 투자를 해서 손실을 만회해보자. 이게 가장 좋을 듯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감사합니다.